6월 한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퀴어 문화축제 퍼레이드 행사가 결국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광장 사용 자제를 요청했지만 끝까지 행사를 강행한 건데요. 현장 소식을 홍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28일 퍼레이드를 끝으로 막을 내린 제16회 퀴어 문화축제. 퀴어 혁명을 기치로 내건 만큼 이들은 예년보다 더욱 거센 목소리와 선정적인 몸짓을 보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만 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도 비치된 소독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개막식과 마찬가지로 반대 세력을 향해 거침없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참가자들도 조롱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환호하며 축제보다는 비난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Their hate may be strong, but our love is stronger, and love will ultimately vanquish hate. It is my hope that the next time I come to this event, the Ajumma in hanboks. 폐막식의 절정인 카퍼레이드 행사는 시청 앞 광장에서 명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폐쇄한 채 진행됐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등 일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들은 반나체 차림으로 동성 간 애정 표현을 주저없이 보여줬고 일부 성소수자들은 성행위를 묘사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